안녕하세요. 오늘은 베고니아 삽목하는 날. 요런 타입들은 이파리만 갖고는 안 된대요. 대나무처럼 자라는 타입이거든요. 알나무 원래인데 요거는 줄기로 반드시 삽목을 해야지 되는데. 목베고니아들? 목베고니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. 얘들은 이파리만 있어도 돼요. 팅글리 말레. 아슈라 뭐 이런 애들은. 근데 이게 땅에 박으니까 잘 안 된다. 물을 말려서 그래. 아 그래? 물꽂이가 직방인 것 같아. 그치, 물꽂이 더 맞지. 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땅에 해놓은 건. 부지런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. 성공률은 물꽂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? 아빠 왜 엄마? 이거 빼요. 물꽂이를 했을 때 전에 내가 한 개 딱 실패해봤었어. 물꽂이 그러니까, 굳이 막 크게 안 꼽아도 되는 것 같아. 옛날에 내 그 제라늄 삽목 완전히 난도질한 거. 나오긴 나오잖아요. 아 맞네. 나와요. 나옵니다. 나오는데 물 관리를 해야 돼서 계속 지켜보면서 하는 거면 뭐 흙에 꽂아도 되고 물에 꽂아도 되는데 근데 꽂아놓고 그냥 잊고 싶다면 물꽂이가 편하죠. 아 물꽂이가 편하네. 편해. 물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넣어놓으면 끝이니까요. 이런 거 자를 때는 어디 잘라야 돼? 그냥 한마디만 이렇게 있어도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뭐 나야 뭐 그냥 아무 때나 툭 자를 건데. 그럼 밑에서 다시 날 거예요. 밑에서 새로운 초기. 이걸 마디마디 분절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도 되고요. 통으로 꽂아도 되고. 뭐 이런 식으로. 거는 두 개 하면 되겠다. 두 개 하고 싶어? 두 개 해도 됩니다. 두 개 안 해요. 두 개 안 해요. 왜? 안 할 거야. 그래. 자. 그냥. 이거 다 잘라도 밑에서 나더라고. 자를 거야 그래서 다. 자, 삽목까지 세 개가 탄생했습니다. 오케이. 그럼 얘들 여기서 이제 또 세잎이 밑에서 올라와요. 줄기가. 지금도 땅에서 하나 올라오고 있어. 땅에서도. 요즘이 잘 크는 시기인가? 내가 키워본 결과 별로 계절 안 타는 것 같아요. 아 백원이야. 근데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진짜 키우기 편한 것 같다. 내가 키워본 것 중에 제일 좀 뭐예요? 편한 것 같아. 이거 로즈샴. 로즈샴. 네, 이것도 내가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. 뭐 삽목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생긴 게. 강해 보인다. 맞지. 무슨 공룡 같이 생겼어. 한 마디 잘라가지고. 하나만 해보게. 보아하니 얘는. 얘도 뭐 이파리 하나로 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줄기가 있어야 되는 타입 같이 생겼어. 줄기 꽂아보도록 합시다. 네, 스노우캡이 제일 빨리 큰 것 같아요. 와, 스노우캡 완전 이쁘네. 스노우캡은 잘 커요. 커지니까 완전 이쁘네. 키워본 것 중에 이거 엄청 잘랐잖아요, 여보도 알다시피. 근데도 이만큼 계속 잘 크고요, 속도도 빠르고. 여보가 잘 키우는 것 같은데? 그냥 사다른 상토 100%에 배수층 없이 그냥 키우는 건데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잘 커요. 품종 특징이에요. 이 세 개가 처음에 크기가 비슷했는데 우와. 스노우캡이 압도적으로 빨리 자랍니다. 제일 많이 자손을 생산했잖아요. 요거는 지금 삽목 한 개 했잖아. 한 개에서 팔았잖아요. 이건 뭔데? 진짜 예쁘지 않니? 얘도. 이거 예쁘나? 자니타 주예요. 이건 좀 더 키워야 되겠다. 그리고 자르면 또 밑에서 또 올라와요. 이것도. 그러면 삽목해봐요. 그리고 삽목한 쪽이 더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제라늄이랑 마찬가지. 밑에 모체보다 순직기랑 비슷한 거네? 아니 순직기랑은 다른 거고 삽목한 윗부분이 더 왕성하게 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제라늄도 그래요. 그렇구만. 너무 안 크면 윗부분 잘라가지고 다시 키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. 그냥 키울까? 얘는 이제 그만 팔 생각. 내가 한번 잘라볼까요? 아니 한 번만 해보자. 짜지 마요. 그냥 키우기로 마음먹었어 방금. 그래 그렇게 하자. 그냥 스노우캡은? 좀 자르고 싶긴 한데. 예? 많이 자를까요? 하려면 쑥 잘라야죠. 지금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거든? 그 전에 여보가 사줬던 그거야. 키우다 보니까 있잖아. 왠지 팔기가 아까워져 점점. 얘는 진짜 예쁘지? 얘는 근데 진짜 예쁘네. 괜히 팔았어. 그 보험이 할걸. 그러니까. 보험이 하나 잘라놔야 되나?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. 밑에 거를 해서 보험이를 하나 하자. 보험이 안 해도 될 거야. 진짜 안 죽어, 백오니안. 세상 이름 모른다. 잘 안 죽어. 혹시? 세상 이름 모른다. 죽진 않을 것 같아. 세상 이름 모른다. 세상 이름 모른다. 잘라라, 잘라라, 잘라라. 할 거야?
팔지는 않을 건데. 근데 보니까 물을 안 말리면서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. 햇빛 있는 거, 식물등 같은 거, 햇빛이나 이런 거로. 제가 드디어 식물등을 띠딩띠딩 중고로 샀습니다. 띠딩띠딩 당근마켓 좋아요. 네. 당근마켓 좋아요. 팔아서 드디어, 식물 드디어 우리는 재투자하고 있어. 여러분의. 근데 내가 이 식물방을 만들겠다 했으면 당신은 분명히 반대했을 거야. 왜 이렇게 많냐면서 좀 팔자고 그랬을 텐데. 내가 그래서 여보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. 내로남불이라고 맨날. 어 맞다. 내로남불 맞다. 근데 그게 팩트다. 상관없다. 제가 오늘 같은 기준으로 두둥두둥 너와 나에게 다이도 자꾸. 다이도 당근마켓 제도 당근마켓. 내가 이런 소비를 했으면 분명 불만이 많았을 텐데 왜 쓸데없는 걸 사니 하면서 속으로. 그리고 이 방 청소 오늘 제가 다 했어요. 두둥두둥 잘했지? 어 청소 잘했어. 얘가 가장 명당 자리에 있어. 가격 순배치인가요? 응 당연한 가격. 나는 시종일관 한결같다. 근데 저거 창문 좀 닫아야 되겠어. 이제 밤에 좀 춥거든. 추워요. 아, 어, 추워서 어, 내렸고 이거 세 개를 이제 좀 가지치고 여기 이렇게 여기가 베고니아 존을 하면 될 것 같아. 저 얘들을 몇 개 좀 빼가지고 여기 이쁜 애들 베고니아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그러면 일단 스노키는 좀 자를까요? 너무 잘 크더라고요. 금방금방 커요. 한 마디씩. 사람들 근데 스노캡 좀 달라고 하던데. 스노캡 다른 데서 한번 풀렸는데. 풀려도 또 달려. 그것도. 지하냈겠다. 난 갑니다. 나 자른대요? 자르지 마. 이것만 심어 놓으세요. 다음에 잘라요. 왜 이거 몇 개만 자를게. 자르지 마. 하나만 하자. 싫어. 왜? 자르고 싶은데 자르고 싶은데 와이프가 못 자르게 하네. 아이가 깨서 오늘은 이만 해야 되겠습니다. 안녕.